투자를 한 18년 정도 봤는데 네. 이런 패턴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는 패턴 처음이었고 네. 예전에 제가 봤던 가지고 있는 룰들이 이번엔 잘 안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 쪽에서 병목이 있죠. TSMC의 코어스라는 이전모드 패키징의 병목이고 네.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점이 안 풀린다 그러면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독점들이 안 풀린다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퀄컴이라는 회사. 아, 네. 퀄컴. 네.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을 통해서 이쪽 이제 AI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 이제 단순 모바일 칩, 그러니까 스마트폰, 예. 태블릿 이런 쪽만 하다가 이번에는 7월에 PC용, 그러니까 윈도우 OS용 칩을 내놔요.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게 AI PC에서 이거 인텔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퀄컴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전성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기존의 인텔의 그 X86 아키텍처 방식은 전성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한 이런 퀄컴 같은 칩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목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들 회사의 국내 프록시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일 상관도가 높은 회사는 리노공업입니다. 네. 리노공업이 왜 그러냐면 온디바이스 AI는 다 이제는 점점 더 커스텀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커스텀화된 AP에 일일이 튜닝해줄 수 있는 회사.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은 대응력이 빨라야 되고요. 예. 그리고 R&D용으로 많이 만들어본 회사들이 그런 쪽이 임기응변이 빠르죠. 예. 근데 지금 소켓 쪽에서 보면 뭐 여러 업체가 있죠. 뭐 리노공업도 있고 ISC도 있고 ISC. 뭐 TSE도 있고 TFE도 있고 한데 여기서 가장 커스터마이징 쪽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는 리노공업이에요. 왜냐하면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 중에서 70%가 R&D용입니다. R&D용? 예, R&D용이에요. 예. 양산용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칩을 파운드리에다가 의뢰하면 일단 만들어보고 막 뭔가 튜닝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많은 데이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저 처음 듣네요. R&D용으로만 네. 70%가 네네. 소비가 되고 있고 네네. 듣다 보니까 약간 리노공업이 네. TSMC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파운드리 네, 해주는데 뭐 TSMC도 뭐 그 빅테크 회사들만 고객국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선단 공정부터 그냥 뭐 28단인가 뭔가까지도 뭐 다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레거시까지 레거시 공정까지도. 그래서 사실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뜰만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요. 예.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 서비스인데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들이 뭐 정말 까다로운 고객이 왔을 때 예. 이걸 일일이 맞춰줄 수 있는 회사들. 예, 예. TSMC처럼.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특정 제품의 대량으로 생산한 경험보다는 예. 아주 아주 소량인데 굉장히 많은 고객군을 가지고 있고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좀 제가 말씀드리면 QRT라는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번 주목받은 게 네. QRT라는 회사가 이런 쪽에서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아주 잔잔바리 테스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였는데 갑자기 AI가 뜨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데이터가 갑자기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미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서비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 하니까 자꾸만 또 궁금해진 게 그 TSMC가 아까 그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 하길래 야 근데 영업 이익률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노공업도 이런 R&D 관련된 이 소켓 필요하면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네네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정 기술이라든지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대응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칩 하나를 뭔가 이제
그냥 샘플링해서 만들었을 때 네. 여기 이런 소켓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걸 만들어 오는데 6주가 걸린다 그러면 네. 이 회사는 2, 3주에 만들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앞단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보다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가 항상 네, 이제 좀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쭤봤던 얘기고요. 아까 AP 얘기해서 뭐 AP 하면 저도 생각났던 기업이 이제 퀄컴이긴 한데 퀄컴의 주가는 요즘 그렇게 신통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 디바이스 AI로 가면 하나의 이게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사실 온 디바이스 AI를 올 초에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제품화돼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예. 못 줬잖아요. 챗GPT는 뭐가 달랐냐면 이전에 알파고가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AI인데 이 알파고는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예. 바둑만 잘 두는 거죠. 근데 왜 챗GPT는 달랐냐면 얘가 AGI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편지 써줘 그러면 편지 써주고 예.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게 달랐던 거고 온디바이스 AI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서 애플하고 퀄컴의 하반기 동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챗GPT는 가시적인 성과가 딱 뭐 이런 것도 돼 네네. 이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애플이 논문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지 투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은 몇 명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간판의 보면 네. 위치가 어디야?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의 지금 뭐 MM1이라는 어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 네. 프로토타입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 보면 애플이 그래도 와 썩어도 존치구나 예. 정말 예, 6월이 뭔가 기대된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자율주행 조금 포기한다 했고 네네. 그 아마 포기한다고 했던 게 좀 더 이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약간의 위기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아까 AP 쪽으로서는 애플이 우위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도 제가 읽어봤지만 옛날에 그 짐 켈러라고 하는 네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칩 만들어주면 그 회사가 또 뭐 살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짐 켈러 같은 분 없이도 이런 AP 칩을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나 이런 거는 갖고 네네.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M&A를 통해서 많은 어떤 기술을 많이 흡수했고요. 네. 사실 그 여기 애플 A바이오닉 칩에 거의 뭐 골격을 잡아놓고 나간 사람이 짐 켈러죠. 네. 네, 아마 짐 켈러가 없었으면 이런 칩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네. 테슬라 FSD도 설계해놓고 나갔고. 네. 네. 작년에 그 짐 켈러가 만들어 놓은 네. 그 회사랑 네. 삼성전자랑 뭐 한다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였었죠, 그게? 일단 이제 짐 켈러가 텐스토렌트라는 회사, AI 반도체 설계 회사를 차렸는데요. 네.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거기 이번에 작년에 1억 달러 펀딩을 했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근데 1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현대차 그룹이 5천만 달러 태웠고요. 예. 기아가 2천만 달러 태웠고 나머지 3천만 달러도 삼성 벤처에서 태운 걸로 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기 짐 켈러가 한국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짐 켈러가 설계한 칩을 예.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7년에 나오는 레벨 3 자율주행차 두뇌 칩이죠. 그러니까 현대차용 그거를 짐 켈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2027년이요. 27년에 네.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LG전자 스마트 TV양 그 AI 반도체도 예. 알파라는 칩인데요. 그 예. 칩을 짐 켈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짐 켈러 입장에서도 한국은 너무 좋은 파트너인 거예요. 예. 일단은 너무너무 빠르게 잘 대응해주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산업, 자동차 산업 있죠. 스마트폰 있죠. PC 있죠. 가전 있죠. 네, 맞네. 예, 이걸 적용하기가 자기가 좋은 칩을 설계해서 적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약간의 뭐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배드라고. 네,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이 뭐 통신도 잘 돼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정말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한국은. 빨리빨리 네. 그런 측면에서 빨리빨리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네네. 네, 삼성인데 최근에 대응을 뭐 HBM3나 이런 거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옛날 삼성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과거에 HBM의 역사를 보면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HBM 처음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고 나서 작년까지 보면 HBM 뭐 2까지는 삼성 45, 하이닉스 45, 뭐 나머지 10% 네네. 점유율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하던 회사가 그러면 이 처음 대응은 늦었어도 이게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HBM 팀을 2019년에 해체를 해버렸어요, 삼성이. 해체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돈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해서 해체를 해버렸고, 사실 뭐 업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구조조정 된 분들이 하이닉스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HBM 연구 개발했고요. 근데 이게 AI가 갑자기 막 열리면서 엔비디아 GPU가 폭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은 빨리 그래서 팀을 다시 리빌딩하고 셋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 3, 4년 동안 연구 공백이 있잖아요. 이걸 메우기가 좀 한계가 있고 사람도 다시 채워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HBM이 사실 아날로그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뭔가 이 그 어떻게 보면 레시피라고 하죠. 예. 제조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예. 그거는 많이 해보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70%밖에 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 방식도 지금 이제 하는 하이닉스 하는 방식보다 삼성이 하는 방식이 좀 불리합니다. 예, 예. 엔비디아 향으로 보면. 예. 왜냐하면 일단 발열이 많이 나요. N-CFO라는 방식인데 non-conductive film. 그러니까 예. 칩하고 칩을 적층할 때 중간에 필름을 까니까 우리 그 증시각도계 각도계 형님이 이렇게 가뜩이나 더운데 내복 입고 있는 거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것처럼 그렇고 하이닉스는 그냥 이제 그 칩을 붙여가지고 폭 담굽니다. 에폭시에다가. 예. 그러면 얘가 그 메슬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이게 예. 딱 되면 아무래도 발열 성능이 한 30% 뛰어나거든요. 아. 근데 GPU에서 열이 얼마나 나겠어요. 예. 네. 근데 옆에 HBM에서 열 나면 싫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이런 발열 성능, 그러니까 수율도 문제인데 발열 잡는 게 삼성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야. 발열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 삼성 전기 주가가 들썩들썩 하면서 네. 그게 플라스틱 제재로 돼 있는 기판을 네네. 그 열 때문에 유리 기판으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열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그 칩을 2.5D 구조로 패키징 하잖아요. 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하이엔드 쪽에서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서 네. 이게 반도체 칩하고 같은 소재입니다. 웨이퍼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판때기를 웨이퍼 잘라서 만드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바로 그 플라스틱 기판 중에 제일 비싼 게 플립칩 BGA라는 기판인데 예, 예, 예.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기판인데 예. 그거는 아무래도 선단 공정에서 좀 뭐 20마이크로미터로 밑으로 파인칩 피치로 오기 힘들고요. 예. 그런데 뭐 실리콘 인터포저는 나노 단위로까지 되죠. 왜냐하면 웨이퍼와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비싸요. 실리콘 인터포저는 너무 비싸고 수십 배 비싸니까. 근데 그거보다 싼 걸 쓰려고 하니까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열팽창 개수도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딱 중간에 세그멘트가 하나 필요한 거죠. 예. 그게 글라스 기판이고. 아.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보면 TFT라고 예. 하잖아요. 예. 거기는 몇 단자리수 마이크로미터까지 파인 피치가 되잖아요. 예. 그걸 그러면 기판을 쓰면 되는 거죠. 밸류 체인도 이미 세팅되어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네. 가는 게 대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거의 뭐 그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텔이 제일 강하게 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KC 자회사 앱솔릭스도 예. 지금 미국에 이미 투자를 했고요. 예. 조만간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TSMC도 여기 훨씬 속도를 빨리 내고 있고,
삼성전기도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글라스 기판을 꼽았습니다. 아, 삼성전기 주가가 요즘 네. 되게 약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전기는 왜 이러냐 그런 질문들도 가끔씩 네.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 삼성전기의 그 피어 그룹 중에 일본 업체들이 네네. 확실히 제일 고급 제품 많이 하고 네네, 맞습니다. 예, 세계적인 경쟁력으로는 삼성전기가 약간 그 탑티어에 있기는 있는데 탑티어에서 애매하죠. 예, 네. 1.5등 정도 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글라스 기판 쪽에 있어서는 좀 약간 기술적인 네. 그 경쟁력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잘하는 나라가 글라스 네. 기판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네요. OLED 산업에 밸류체인들이 잘 돼 있어서 예. 실제로 지금 글라스 기판에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들이 많아요. 아 그러네. 네. 네. 그 밑에 관련된 이 밸류체인이 네네. 상당히 우리니까 세계 최강의 그 밸류체인이 딱 형성돼 있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함부로 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안 올란 거 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뭐 가는 걸 계속 사야 되는데 이 그동안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앞단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보면 약간 후발주자도 늘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서 네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네네. 그게 궁금했는데 이 글라스 기판 이게 하나의 좀 또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글라스 기판 생산하는 일정을 보면 좀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돼 있었던 네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적용 시점은 아마 한 2, 3년 걸릴 것 같고요. 네. 근데 고객사들 칩 업체들이 빨리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업체들도 투자하고 있는데 뭐 예. 아무래도 그 업체들은 뭐 속도가 안 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어쨌든 HBM3E를 양산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98불까지 갔다가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시티은행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티증권에서 150불 네네, 타겟 네네.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담당 그 애널리스트 분 저도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되게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야, 150불 기존 90불인가 그런 네, 네. 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산 캐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HBM 쪽이 지금 쇼티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생각보다 스케줄, 이원화 네. 스케줄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좀 더 이제 하는데 마이크론 근데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발열 이슈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똑같습니다. 아, 왜냐면 둘 다 같은 기술이에요. NCF.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제 소설, 뇌피셜을 좀 보자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이 굉장히 빨리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열에 대한 구구를 좀 약간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이번에 나오는 칩이 B100이라는 3나노 기반 칩인데 네. B200부터는 액칩 냉각을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HBM3 쪽에서 열이 어느 정도 좀 나더라도 네 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뭐 렉 자체에서 칩 자체에서 열을 뭔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고도화되면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신문에 읽을 때마다 이 액침 기술, 데이터 센터 네. 냉각 기술 네. 그리고 칩 자체를 또 네네. 발열을 줄이는 네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글라스 기판도 이게 열 배출이 기존 소재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라스 기판을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설계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 써가지고 2나노, 1나노 해가지고 하면 열이 적게 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을 고도화하거나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이제 열을 지금 적게 쓰는 게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요. 전기 지금 소비가, 네. 전기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전기 소모 중에서 서버에 쓰는 열이 40%인데 열 낮추려고 쓰는 게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열 낮추는 게 지금 정말 엄청난 이슈입니다. 거기다가 뭐 공장에다가 막 에어컨 틀고 뭐 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에어컨 틀어서 열을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어컨 낮췄을 때가 그게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순냉식이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관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렇게 네. 해서 열을 빼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전도성이 없는 액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서버를 담그는 그게 액침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뭐 기술도 요즘에 보면 미국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10배가 올랐고요. 그 이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탄력받고 있거든요. 예. 엔비디아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TSMC의 연대가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네. 뭐 한국 찾아와가지고 사실 하이닉스도 다 만났어요. 예. 네,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이재용 회장도 같이 만났었는데 근데 그 알트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 한국 기업들 정말 그 팬타스틱하다. 네. 예. 아마 이 생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 그런 캐파를 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만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요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MD가 GPU보다 우리가 더 성능 좋은 걸 만들었어라고 작년에 이미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AMD가 만든 게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의 이 연합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칩 자체로 놓고 보면 지금 주력이 엔비디아가 H100이라는 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MD가 공개한 게 MI300X라는 칩입니다. 아, MI300X. 네. 네. 근데 네. 성능으로 보면 사실 가격도 반값이고요. H100 대비해서. 예. 그리고 성능도 사실은 뭐 트랜지스터 수 집적도가 두 배가 많거든요.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H100이 한 800억 개 정도 되는데 AMD의 MI300X는 한 1500억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지스터 많으면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반값이고. 네, 반값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AMD 칩을 안 쓰냐? 네. 네, 쿠다를 못 벗어납니다. 아. 쿠다라는 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칩을 사서 뭐 네.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 개발자들이 다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진 않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옛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들을 갖고 와서 써야 되는데 그 소스 코드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아, 쿠다에 있습니다. 쿠다. 쿠다에서. 네. 아.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대학 때 전공 시험 치는데 네. 쿠다를 쓰면 옛날 선배들 족보 다 있고요. 아. 한국어로 번역 다 돼 있고 이렇게 난 AMD로 만약에 칩을 쓰면 이 원서에다가 족보도 없는 걸 써요. 네. 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AMD 가지고 설계하면 너무 이제 AI 모델링 하기엔 너무 힘든 거죠. 예. 다른 칩도 마찬가지. 지금 이 AI와 관련된 기술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언제 원서 읽고 맞습니다. 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족보 있는 거 보면서 맞습니다.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게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군요. 맞습니다. 쿠다. 쿠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주가를 보면 AMD도 뭐 꾸역꾸역 그래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서 그러니까 쿠다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40주 기다려야 되니까 에이. 지금 뭐 누가 빅브라더를 가리는 경쟁인데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역꾸역 AMD 칩 써서 개발하려는 니즈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원래 빅테크들이 무슨 AMD의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네. 작년에 MI300X 시리즈, 300 시리즈 공개할 때 네. 여기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RCM 그 6라는 그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그거를 쿠다를 컴파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 그런 쪽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10개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끌려가기는 안 된다. 이런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AMD를 쓰려고 하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 직원들은 싫어하죠. 그러겠네. 네. 근데 족보가 있긴 한데 40주 기다려야 된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AMD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사실 팔리긴 팔리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만드는 걸 작년에도 삼성전자의 뉴스 플로우를 쭉 보다 보면 AMD의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할 거다, 뭐 전략적으로 뭐 할 거다, 뭐 기사들은 많았었는데 실제로 AMD에서 만드는 칩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TSMC가 합니다. 아, 네. TSMC가 하는데 네. 똑같죠. 엔비디아가 갑질하는 것처럼 TSMC도 갑질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엄청 비쌉니다. 파운드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TSMC가 하는 이런 최선단 공정보다는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이 싼 거. 그런 것들은 아마 그게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예. 그런 것들은 일부 칩 다이를 삼성 쪽에다가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당장은 아니고 내년 내후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내년 내후년? 이게 파운드리가 예.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면서 리노공업 같은 데서 테스트 막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이냐. 아, 네. 그러겠네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맡을 거냐, 아니면 TSMC가 계속 할 거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하든, 리노공업에 그 소켓은 누가 네. 하든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앞으로 이제 수혜보고, 뭐, 그래서 사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예. 네, 뭐, 그런 회사들도 이제 수혜보는 건데, 밸류가 이제 담아.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조금,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2.1배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도체 투자가 어려웠나라고 하면, 이익이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이 많을 때 그때 투자했다가 항상 이렇게 고점을 잡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반도체를 항상 보면 위에서 사고 밑에서 또 팔고 이런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반도체 매매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저희는 그 PBR 그냥 밴드 보고 하거든요. 밴드 보고 하는데 이번에 약간 뭔가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그래도 넘버 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네. 하이닉스가 0.9에서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2.1배고 삼성전자가 1.4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반도체는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항상 이익이 많이 나올 때 고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 이제 흑자 전환했잖아요. 네, 지난 3분기에. 그런 상황에서 야, 지금 나가기에는 이익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반도체를 한 18년 정도 봤는데요. 네. 사이클 그래도 큰 걸 한 두세 번 봤는데 이런 패턴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는 패턴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대충의 룰들, 가지고 있는 룰들이 거의 잘, 이번엔 잘 안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AI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AI 쪽에서 폭발하는 AI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한데, 네. 공급 쪽에서 병목이 있죠. 아, TSMC의 코어스라는 2.5D 패키징이 병목이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3라는 게 병목이고, 아. 그리고 HBM3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반도체 TC본더라는 게 또 병목이고. 그렇네요. 예, 그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독점이 안 풀린다 그러면,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독점들이 안 풀린다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갈 수도 있죠. 야, 엄청 중요한 걸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주가 움직임만 보고, 뭐 PBR만 보고 하면 항상 이게 고민인데, 사실 주가가 언제부터 빠지냐고 하면 이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이 균형이 이렇게 이제 깨질 때 그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큰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엄청난 또 자본이 들어가고 또 기술적 자본 그 장벽까지 있는 건데,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 네네. 상황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 병목성 현상이 깨지지 않는 한은 피터린치가 얘기했듯이 업황의 그 구조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끌고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쇼티지가 어떻게 흐름으로 갈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끝으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보니까요.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 2017년, 18년도에 이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사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40조였거든요. 네네. 그럼 40조인데 3천조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공부하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사이클, 거기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 AM, 그, applied material, 뭐, 다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올해 4월달이 반감기고, 4년마다 도래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클로만 봐도, 반감기가 있고 나서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가가 더,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고, 뭐, 반도체 가격도 강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혹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이 반도체에 뭔가 영향을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어떤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그런 수요보다는요,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간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뭐 암호화폐를 잘 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기도 좀 한계가 있지만, 예. 예,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투자 예. 안 하시나 봐요. 네, 코인은 제가 네, 안 합니다. 예. 사실 코인 안 하는데 주식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제가 반도체 전문가신데, 예, 항상 그 제가 모르는 거를 투자를 했더니 항상 시장이 응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건 하지 말자 그런 주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네. 15,000원 찍고 네. 3만 딱 갔을 때 네. 아, 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구나. 그리고 반감기 전으로 네네. 보냐. 그래서 저도 아, 비트코인 한 좀 사놓을까 하다가도 말씀하신 거 네네. 어설프게 하면서 네네. 예, 투자하느니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주식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 자기 원칙을 깨면 꼭 시장이 응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 원칙을 지키는 거. 네.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포모가 있거든요. 투자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가자. 네, 그 말씀을 마무리로 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뭐, 앞으로도 그 비트코인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저도 뭐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우리가 AI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투자자들도 많이 학습이 돼서 네네. 주가가 미리 움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워낙 또 이제 우리 뭐 대표님도 유튜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 그게 긍정적인 면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투자자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복잡계가 네. 미리 선반영되는 것도 빨라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훌륭한 투자자들이 저는 10만 명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산업 내에서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스페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